자, 안녕하세요. 안세진 사계댄스. 제가 1인 토크쇼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저 모델분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네티즌 여러분한테 아직 나오지 마세요. 모델분 좀 더 이쁘게. 오늘 모델분이 좀 상큼합니다. 오늘 저기 혹시 나이 드신 소셜맨더 중에서 심장이 약하신 분은 지금 빨리 우왕청심환을 미리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모델분이 지금 양쪽을 좀 팠습니다. V자로. 저는 잘 보이는데 좀 빨리 우왕청심환 드시고 보시는 게 자, 아 이거 참 아깝습니다. 자막 처리가 되면은 제가 네, 하여튼 지금 우리 모델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요즘에 그 지상렬이가 방송하는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그 지상렬이가 방송하는 아주 수준 높은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댄스와 그런 19금을 접목한 새로운 댄스를 한번 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4년 12월 30일. 예,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이틀 밤 하자면은 대망의 2015년. 제가 요즘 톡이 많이 옵니다. 가는 년 잡지 말고 오는 년 막지 말라. 그래서 14년 막지 말고 15년 뭐 잡지 말라. 하여튼 가는 년 잡지 말고 오는 년 막지 말라. 예, 14년은 가고 15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시부터 이제 9시가 안 됐죠. 미리 들어와 보신 분 계시나 안 계시나 모르겠는데 오신 분 있으면 저한테 궁금한 점 문자 날려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역시 수업을 좀 당분간 좀 쇼킹한 걸로 때리겠습니다. 쇼킹한 걸로. 그래서 좀 어차피 방송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저도 뭐 이걸로 또 효부를 쳐야 되니까 효부 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뭐 2018년이 됐던 2019년이 됐던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31일 1월 1일 신정도 강습합니다. 창동역 187구 이거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날 나이 먹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많이 보는데 특히 제손님은 다 100% 남자입니다. 제손님은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재미도 없습니다. 뭐 수업할 때 여자분들이 좀 많으면 선생 먹으라고 그냥 먹을 것도 바리바리 싸우는데 저는 그렇게 뭐 갖다 주시는 분 다 남자분들이라 그런 아기자기한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남자 거의 혹시 뭐 여선생님은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선생님은 제가 여선생님도 몇 분 이렇게 지도를 해봤는데 그 남자분들이 이 나이에 그러니까 50대 넘어서 휴일날 집에 있으면 눈치 본답니다. 눈치. 그러니까 휴일날 집에 있지 마시고 창동 1번 출구 무학성 보도장에서 노시다가 엘리베이터 타시고 5층 학원을 오시면 제가 드릴 거는 커피 속 쓰는 때까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집에 계셔야 사모님도 눈치 주니까 눈치밥 드지 마시고 애들도 없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사 갈 때 아빠한테는 집 주소를 안 가르쳐준답니다. 알아서 오라고. 이사 갈 때 나이 드신 아빠들한테 집 주소를 안 가르쳐준대. 그냥 알아서 찾아라. 걔만 키우는 강아지만 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50 넘으시면 휴일날 집에 있지 마시고 무도장에 가시던지 아니면 저기 어디냐 창동역 1번 출구 국제 무도 스포츠 댄스 학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델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9시가 안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제 애인이 문자가 왔네요. 잘 먹고 잘 농담이고요.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이제 방송 3분 전입니다. 방송 3분 전 우리 모델분이 앞으로 네티즌 분들 우리 유저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쁘게 꽃당장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지금 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밑에가 노같아. 아무래도 오늘 눈 좋으신 분들은 저한테 막 지금 뭐라 그러네. 죄송합니다. 저만 좋은 걸 봤네요.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분위기 좋으면 우리 모델분이 여기까지 살짝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선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녹화 방식 보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보시죠? 그러면은 좀 뒷분들한테 막 많이 무도장 가서도 좀 선전하시고, 만약에 뭐,
부산에 뭐 수영무도장이다. 그럼 거기 가신 콜라텍에 계신 분들한테, 야, 아프리카 TV, 아예 세진 사면대에서 한번 들어가봐라. 좀 선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풍선 안 받겠습니다. 이제 싸도 안 받아요. 이제 풍선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막, 뭐 집은 없지만, 뭐집 팔아서, 땅도 없지만 땅 팔아서 방송할 테니까, 좀 많이 선전 좀 해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드디어 이제 59분, 우리 모델 여러분 출연해 주시죠. 자, 우리 모델 나오시죠. 짜잔. 예, 우리. 오늘의 주인공 모델입니다. 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학원 그 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죠. 시작하고 예, 먼저 싶어요. 우리 이쁜 목소리. 저 오늘은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큰소리 하셔야 돼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좀 저도 오늘 과메기란 걸 처음 먹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저는 그런 걸참 좋아하거든요. 엄청 먹었습니다. 저희 그 자리에만 아마도 두 사라, 세 사라 정도 먹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감사하고 거기에 그 회원님들도 아주 그 내일처럼 하시는 거 오셨죠.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불러요. 아주 많이 저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지금 창동역 무학성 5번 국제 스포츠 댄스 학원에 오늘 막년회 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참석하고 막 우리 방송 때문에 왔는데 떡국도 안 먹어본 놈이 뭐 과메기를 못 먹겠습니까? 떡국도 안 먹어본 놈이 그랬잖아요. 떡국. 떡국 언제 먹었지? 작년. 아 그래요? 네, 저랑 같이. 아 같이 아니, 저랑 아니, 같이 학생분들하고 아 드셨잖아요. 그렇구나 그때 아 식당 그 그렇구나 식당이죠. 아 저는 저 처음 드셔보신다고 여자가 차려주는 떡국은 단둘이 네. 단둘이 먹는 떡국을 안 먹, 아. 단둘이 먹는 떡국을 안 먹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과메기 진짜 맛있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네. 예,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포항에 계신 분 있으면 좀 과메기 좀 저 이분한테 싸주시면 저도. 진짜 감액이 예. 하더라고요. 진짜 예. 맛있어요. 그 오늘 우리 막년회 하는데 어떤 분이 잔대보 네. 뭐 이렇게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죠? 잔을 잔대 대서, 잔을 대서 먹자. 근데 잔대 네? 지요? 그러세요? 뭐라 그러던데? 나는 잔대보까지 들었는데 네. 그때 가서 뭐 이렇게 해봐요. 시작. 잔대보? 잔대보지? 라고 했어? 근데 또 옆에 분이 들으더라고? 털어보? 그럼 이제 드셨으면 덜어보지? 그렇군요. 아주 놀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얼굴이 흥건거리네요. 저도 그런 소리는 털어보.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참 저희 우리 한국말은 그죠? 네. 재밌죠? 네, 그죠. 자, 또한 분이 뭐라 하던데? 됐습니다. 해보. 뭐라는데 그냥 그 너무 좀 진한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월 30일 이제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고요. 1월 1일도 방송합니다. 1월 1일도 방송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방송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세게 나가겠습니다. 바로 자 지르박부터 자 혹시 우리 몇분 들어오셨어요? 오 여섯 분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제가 좀 이거 혹시 제가 손님들 늘면 돈을 많이 벌면 우리 모델분 의상을 제가 막 리모델링 할게요. 빡빡하게. 지금 너무 길어. 길어? 예. 이 정도로 오는데? 오. 제가 하체가 좀 굵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굵어요. 예. 지금 빡빡하게 제가 좀 리모델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기까지 오는 장화도 좀.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일찍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르방. 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요란합니다. 그러나, 요란한데 이거는, 여자는 쉬워요. 여자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됩니다. 자, 왔다 갔다? 왔다 왔다리 갔다. 갔다리? 제가 좀, 살아온 그 과정이 좀 수상찮아가지고, 표현한 좋아, 언어가. 좋아. 춤만 잘 하시면 됩니다. 춤만요. 여기에서는. 그죠? 네. 춤만 잘 해보지?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주 그 말씀이 아주 아주 지금도 아주 그냥 생각이 쓰시십니까? 아, 뜨끄시죠 아주. 자꾸 해 보지. 그러시면 접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역시도 그런 쪽에 속해요. 그렇죠.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우리 사람 관계 똑같은 거.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 네, 좋아할 뿐이죠. 저는 그냥 밤샘입니다.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보고 계실 텐데. 네. 아, 우리 이제 원장님이, 네. 아유, 우리 선생님 너무 농담이 심하셔.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여덟 분이시네요. 오, 대박이다. 지금 계속 이제 아마도 네. 우리 국제학원 원장님하고 네. 더불어 이렇게 다 오시는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예. 네. 그분들이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많이 마실까요? 오늘 저 수지 있는 데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거 뭐 잔대고 있으면 보스 다 했네? 그럼 잔대고 털어보 그 보스 제가 하라고? 잔대 해봐요 보 지라고 했어 털어보 지라고요? 해보 자고요? 네,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네. 해봅시다 네 갑니다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우리 여성분을 자 여기서 남성이 이렇게 도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 됩니다 자 여기서 1단계는 남성이 이렇게 돕니다 예, 화면 잘 나오네요 이거는 여성이 걷기만 하면 됩니다 여성이 알다시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겁니다 자 이게 2단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돌아주는 거는 2단계 예 지금 화면 끄기지 한번 잘 나옵니다 아 그러잖아 이제 스텝이 안 나오면 우리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왔다리 갔다 해야 되겠다 스텝이 안 나오면 스텝이 왜 안 나와? 언제 안 나오는데 아하 자 3단계 자 3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지막 4단계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지막에만 돌았습니다. 아, 제가... 예. 저기 약청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네. 안 해주셔 그래가지고 꼴을 더 해주세요 약청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나까지 좀 해주세요 이제 말년이라고 안 해주셔 그러니까 평상시 잘하시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입만 살았나 봐 이미 양기를 입 양기 저기 양기가 입으로 그죠 예, 입으로 양기 오르는 그래서 이제 콜라 마시라 그랬어 아 이거 목이 안 좋아요. 네, 네. 아, 오늘 배식콜라 오늘 상점 많이 해준다. 네. 자, 오늘 제가 오늘 좀 재미난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1년을 방송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 시간 내내 방송하면 너무 딱딱한 것도 쌤이 진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예사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같이 막 이러면 또 그렇잖아. 이제 지금서부터는 같이 나가겠어요. 같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약간 좀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해보지. 잔대보지? 잔대보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막 걸어오는데 근데 한번 이런 말씀을 하면 사실 우리 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마에서 살아요. 네네. 근데 이해하시고요. 네. 근데 막 또 방송으로 걸어오는데 한 분이 또 그랬잖아. 뭐 텔레비 뭐 보지 말고 자지 뭐. 아 그러셨어요? 아 갑자기 막 텔레비. 그러니까 텔레비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라고. 보지 말고 자지. 네. 보지. 재밌죠?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좀 이상하게 막, 열심히 보시죠. 자, 4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아, 또 웃음이 또 나온다. 또 뒤끝이 나와가지고. 왜 자꾸 생각나지? 좋은 현상이에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 웃으면서 하세요. 아, 그래요? 웃느라 그래, 뭐.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아까 털어보면 뭐 잔대보면 생각이 나가지고.
자. 왜 끝까지 안 하고 털어? 저한테 해주셔요. 아, 우리 아들 보고 있을까봐. 아들은 안 봐. 아, 저는 본다 그러더라고, 아들이. 그래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러시지. 아, 그래야 되는데. 예. 아, 여기 아빠가 그냥 눈나면서 만나볼까 봐. 아, 좋은 현상이라고 그러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를 공부로 가르쳤구나. 그렇죠. 느끼지요. 그래서 메모를 갖다 생일인데 문자보냈는데 심었어. 아까도 다 답장이 없어. 그랬어요. 나 또 화날라 그래요. 거기까지. 네, 알았어. 자, 여기서 일자로 돌겠습니다. 이때는 왼발부터 돌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가능하면 발을 안 해, 설명 안 하는데 여기서는 왼발부터 하나, 둘, 다시 해서 돌아주면 좋습니다. 자, 2단계. 자, 2단계는 자, 이렇게 돼서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는 오른발. 로 도시는 게 가능하면 좋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3단계. 3단계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 자, 4단계는 양손 꼬기로 마무리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그대로 놓고 잡아서 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지루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할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요거 4단계하고 방송 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노트가 한 100권 정도 되면은 한 1년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때까지 우리 네티즌 분들이 좀 성원해 주셔서 이 방송 노트가 이만큼 되겠끔. 그래서, 지난 자료, 지금 9분 지금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그재 브루스, 뽑는 거. 오늘 노래 한 소절 하시기로 했는데. 아, 그랬었나요? 한국 스탠드 무슨 노래? 좋아하시는. 여기 다 보인다. 오마이갓.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갑자기 가세요. 노래 하라고 그러시라고요? 네, 한국만. 한 소절만. 고쳐. 딱 우리 네. 제가 이제 뭘 제일 좋아하느냐면은 남진 씨 님과 함께. 님과 함께. 아시죠? 잘 몰라요. 나 노래 말. 박자를 쳐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노래를 하지. 그럼 절대 가져가요. 아니 못하는 나는 노래를 하면 다 싸가지고. 아 진짜. 한 100년 살고 싶어. 예. 이런 노래 있잖아.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쳐주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난 이걸 난 저는 못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 누구야? 누구시더라? 지금 사회도 보시면서 하시는 분 있어. 아 송해? 송해? 너. 송해 몰라. 나 태영자 안 봐. 무슨 송원신가? 그 분이 아까 있었는데 되게 잘하잖아. 오. 야 대박. 이거 유행하겠다. 노래를 하면 들려주시. 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더 하면 안 돼. 여기까지.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자, 그러면은 지금 4단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여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이렇게 기왕이면 기역자로 니은자인가? 아니야,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니까 기역니은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쓰셔서 여자가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딱 쓰십니다. 그래서 이거 잡고 건너가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박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돌 때는 왼발부터. 자, 여섯 박자 돌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여성이 걷는 스텝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여덟 박자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일자로 돌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3단계. 3단계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3단계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지막 4단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양손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손을 딱 꽈서 건너가서 여성을 담아주고 마무리를 변형을 주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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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르바 4단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기술은 여정이 돌기 싫어할 때 돌기 싫어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돌기 싫어할 때. 그래서 이런 여정, 이거는 여성이 걷는 기술만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네. 11번? 그럼 이거 한번 하시죠. 아까 뭐 이거 할까요? 기다리도 실까요? 계단을 묻혀 제가 하체가 굳어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럼 내가 이제 요거 하나 똥꼬치만 맞춰드릴건데 고전에 좀 조절 제가 이제 조만간에 똥꼬치만 하나. 아, 제가 좀 약이 오시니까는 많이 들어오시는구나. 아, 그런가 보다. 감상하시려고. 아, 앞으로 요거 요거 끈 없는 걸로 좀 또 해요. 또 해요. 끈 없는 걸로 다음에 한번 빨리 해줘. 한번 더 빨리 해줘. 자, 갑시다. 이 목소리로 왜 목소리? 아니,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 알았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성을 자 이렇게 보낸 상태에서 남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부터 기술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박자.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왼발이 빠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등 뒤로 건너가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단계는 이렇게 대각으로 가서 여기서 돌면 되겠습니다. 3단계. 3단계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굉장히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박자로 건너와서 양손 꼬기. 자, 이거는 여성이 전혀 도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제가 나중에 양손 꼬기를 또 특집을 하겠습니다. 양손 꼬기도 한 10개 되는데. 자, 마무리가 여기서 이 상태가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오늘 왜 이렇게 보지 말고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거 일부러 하는 것 같아. 그죠? 아닌데 아까 네. 시작할 때부터 뭐 네, 네. 잔대 보지 네. 털어 보지 털어보지라고 또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뭐라 그랬지, 내가? 해놓고도 모르겠는데, 뭐라 그랬는데, 뭐. 흰 얘기는 그만하자. 왜냐면, 흰 얘기를 자꾸 하면요. 그렇죠. 재미없대요. 맞아, 이제 딴 걸로, 딴 걸로 넘어가야지. 계속 그 얘기 하시면은, 아, 진짜 계속하네. 그러니까, 그래. 역시 오늘은 우리가 네. 여기까지만 해보지. 네, 네, 네.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나가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 4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거는 막간이용해서 지난번에 그 어저께 한 거 뒷발맞기를 다시 한번 어저께 한 거 뒷발맞기를 제가 어디세요? 아무데나 뭐 아무데나 뭐 서 보시죠. 자, 뒷발맞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교 댄스에 브루스, 지르바, 트로트, 탱고 네 가지 사교 댄스에서 거의 이거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도장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뭐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런 것도 하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좁은 데서 칠 수 있는 뒷발맞기. 자, 뒷발맞기는 어제 했습니다. 어제 방송인데 재방송 보셔도 되지만 설명 다시 드리면 이 상태에서 여성이 오는 거를 뒷발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니다.
다시 밀으면서 치고 앞발로도 칩니다. 그래서 돌린다고 제가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라인은 100번을 강조했다. 제가 이제 가끔 제 브루스 보시면 이렇게 손을 여성을 우리 모델분들 이렇게 잡죠.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다닐 때 똑같은 설명을 막 선생님이 칠판에 대고 막 시험에 나온다고 막 강조하죠. 꼭 나와 이거 줄 치고 막 한 예 100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브루스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남자 오른 왼손과 남자 오른손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남자 오른손이 이렇게 슬라이드 역할이 돼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 봉고차 아시죠? 봉고차 저도 옛날에 문 한번 열어봤더니 신기하더라고요. 싹 열리는 게. 그래서 이 오른손이 봉고차 문처럼 여기서 여자 몸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긴다든지 이렇게 당긴다든지 다시 갖다 놓고 다시 보시면 치고 이렇게 제 손이 지금 오른손 여기 있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알다시피 제가 지금 오른손이 이렇게 봉고차 역할이 돼야만 브루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잡고 여기다 손 대고 계속 붙여서 치면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그러니까 꼭 뭐 걸리는 거 같아요. 지금 이 옆으로 뺐어요. 혹시 그래가지고 여기 벨트 속에다 엄마 걸려 잡고 무슨 신고 오는데요? 바로 들어갔어. 내가 그랬더니 쏙 들어갔어. 이제 안 나와. 쏙 들어갔어. 아주 자동이야. 내가 분명히 걸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 이제 얘기하잖아. 저 확실해요. 제 살이에요. 제 살이 늦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기 학원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크게 나온 거예요. 자기 살 자기 놀랐어. 제 살은 내가 놀린 거야. 아니 이럴 수가. 내 건데? 난 센 살인 줄 알았지 뭐. 아니 살 아니라니까. 그 시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손톱이 어떤데 이렇게 밀고 다니고 너무 무거워서 밀고 다니고 계셨어요? 아까 전에 뭐 뺐는데 지금 방금 뭐라 이렇게 쏙 들어갔어. 아 그것도 저기 뭐 자라식으로 틀어지면 요리가고 크면 요리가요? 그게 만져졌죠? 느낌이 왔잖아. 아니 그래서 제 사이로 저기 여기서 되는 게 진짜 하시다 울면 없어 아니 지금 모델분이 어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만지셔가지고 저도 놀래서 들어갔어요. 아 죄송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 사람 아무도 없어. 아 깜짝이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줘. 자꾸 만지실래? 아니 무슨 여기 있네요. 거의 이런 거고 여기 그만한 게 있는데 여기가 너무 살이 많아가지고 네? 누군지 몰랐구나. 살이 아니야 생기 이런 거 아니야? 나도 만져볼까? 아 내가 요즘에요 이 방송 때문에 하루가 그냥 이것만 기다려. 아 요즘 우울해 내가 낮에는 낮에 고개 쳐고 자잖아. 아 또 무식한 거 있어. 너무 이렇게 무식해서 큰일이다, 그죠? 뭐 뭐를 치받고 대갈리네. 머리님을 쳐봤고. 자 이제 그만. 자 여기서 뒷발맞기는 자 원투 맞고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앞발로도 막아줍니다. 앞발을 막으면은 틀어서 뒷발 치고 막아서 앞발 치고 이런 발 그 좁은 데서. 좁은 데서 출 수 있는 발 기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브루스, 트로트, 탱고 다 써먹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르박에서 아까 우리가 해놓고 막가 양념으로 했습니다. 양념으로. 근데 사실 이거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처음부터 배우기 힘드니까 이거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 원투 이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소화를 하셔야만 응용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 방송도 보시고 앞으로 이게 유튜브도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텝 한 분이 또 작업 중에 있어요. 이거를
아프리카 TV를 검색이 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에다 쪼개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다 뒤로 원투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일단 연습이 예, 이걸로 연습하시고 이게 잘 될 때는 앞발맞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면 여기서 시작 이렇게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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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투 이렇게 앞발맞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늘 그 이 방송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아,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 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또 저를 만나신 거고 그렇죠. 또 이 기술을 방송을 통해서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제가 저도 이거 꼭 자랑하고 싶은 기술이에요. 왜냐면 브루스를 계속 두 발 모아서 치면 뭐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두 가지 방법 뒷발 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면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여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네 번 끌고 오십시오. 네 번. 그랬다가 밀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뒷발 쳤으니까 앞발 침 그대로 원, 투, 원, 투, 원, 투. 이렇게 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몸 쓰는 법을 배우는 거죠. 몸 쓰는 법. 저도 들은 얘기인데 왈치 하시는 분들은 몸 쓰는 거를 1년 내내. 1년 내내. 그냥 거울 보고 하루에 한 시간씩. 네. 몸을 써야 됩니다. 몸을. 그래서 브루스도 이 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좀 약간 제스처를 그래서 똑같은 뒷발 맞기도 그냥 허사비처럼 이렇게 빠지는 것보단 허사비처럼 그냥 빠지는 것보단 약간 공을 여기서 원투 이렇게 약간 오바를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쳤니? 원래 이렇게 남자들은요 이렇게 이쁜 모델 보면 미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 하나 팔았잖아. 여자에 미쳐가지고. 버리셨어요? 또예요? 또예요? 이제는 못 팔게 생겼어. 모델 보면 이뻐가지고 이제 못 팔게 생겼어. 자 남자는 이렇게 여자를 이쁜 여자 보면 미치게 돼 있어요. 안 미치는 게 비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그렇지. 아. 나 미쳤어. 자 그래서 이거를 뒷발 맞기를 여기서 응용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자리에서 쳐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은 이게 어려워요. 바로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치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 라인을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평상시에 무도장이나 뭐 어디 가셔가지고 춤추실 때, 여유있게 나오시면 됩니다. 여유있게 여기서 원투 한 번 원투 원투 네 번을 치시면 네 번이 좋습니다. 왜냐면 무도장에 가면 네 번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놀고 있기 때문에 가면 부딪혀서 쌈납니다. 제가 무도장에서 쌈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쌍구경 부구경 저도 쌍구경 좋아해요. 아, 제일 멋있는 제일 재미난 구경이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무도장에서 뭐 가봐야 뭐 수유리 바닥 무도장인데 이상하게 그 수유리 그 강북 무도장은 쌈을 많이 하더라고 아주 예 많이 봤어요. 예 살이 많아니까 부딪혀서 주로 많이 싸워요. 부딪혀 저도 또 많이 부딪혀가지고 바로 머리 숙인 적 많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예 저도 많이 또 제 춤은 워낙 미친놈처럼 추니까 왜냐면 저 미인을 보면 미치거든요. 그게 정상이니까 안 미치면 비정상 네, 또라이 그죠 그럼. 네, 그래서 좀 정상이니까 춤출 때 미친놈처럼 막 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부딪히고 네, 미친놈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조금 있는 게 보기 좋아요. 많이 넣는 게 가리우면 멋이 안 나. 여성분들은 우리 모델분처럼 전 오늘 걸칠라 했거든요. 근데 벗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벗으라면 어떻겠어요. 같이 미쳐가는구나. 이것도 한번 해보자. 고마워지네. 아, 너무 멋있었어. 그죠? 네. 한번 하시죠. 아니, 못해요. 예, 너무 못해. 자, 뒷발 맞기 연습하는 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뒷발 맞기는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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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 좋다 그랬죠. 여기서 세 발 나가는데,
왼발부터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자는 오른발. 하나, 둘, 셋. 자, 이제 앞발 맞기. 여기서는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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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벌려줍니다. 역시 세 발 나갑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뒷발 막은 상태에서 틀어서 또 뒷발 막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요기까지만 오늘 제가 서비스로 요걸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떡볶이 김에 뭐 제사 지낸다고 요기까지만 제가 오늘 브루스 해드리고 벌써 30분이 되니까 아 쟤도 또 조루야 빨로 하고 거기에서 조루 주인이 그러니까 아. 쟤도 대자고 하지 않으셨나? 어, 아니, 기사님, 기사님이셨잖아요. 어, 근데 내가 좀 빨리는 게 아니라 쟤도 빨리 가죠. 아, 이제 정상으로 들어오시네. 예. 아니, 그, 콜라 좀 마시면 좀 목에. 아, 그, 콜라 안 좋아요. 예, 아주 지금 말을 좀, 물이 뚝 떨어졌어. 아까 저기 우리 원장님 거기서 회식하실 적에 너무 많이 드셨어.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오늘 과일.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억수로 많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막 내 거 여기 있는 거 만져보시고. 내가 아직도 안 들었습니다. 아, 아까 거실에 있었는데. 웃기잖아.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 전 아까 진짜 있었어요. 근데 막 만드시더라고. 확인해 보려고. 이제 안 나와. 쏙 들어갔어, 이제. 네, 네. 자, 또 이러네요. 시간 또.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이거 그만하고. 네. 딴 거 할게. 예, 이거 마지막, 많이 보여드렸잖아. 아, 마지막 하나만. 자. 여기서 뒷발 맞고 뒷발 막아서 건너가는 거 건너가서 하나 둘 이렇게 뒷발 막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틀어서 다시 바운딩을 줘서 여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발 막기를 한 번만 더 넘어가는 거 자 여기서 뒷발 막기 네 번인데 두 번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리가 좁은 걸 감안해서 한번 막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틀어서 여기서 막고 여기서 막습니다. 뒷발.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보내서 여성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려서 다시 앞발치기 아까 배웠죠?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막아주고 앞발치기. 이래서 앞발치기와 뒷발치기는 브루스 지르박 트로트 탱고 되게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차차 시간 날 때마다 매일 조금씩 제가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저 지루박 됐고 지그재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일곱 카운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하죠. 또? 그 준비하는 동안. 아니요. 또 하면은 네. 저기 화면 꺼버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럼 뭐 재미난 거 없나? 재밌는 거야? 아까 다 해버렸어. 아. 우리가 되게 보여드리는 거 그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할 그래. 거예요. 아 기술만 계속? 네네. 계속이 아니라 이제.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막 공부하는 선생님은 애들 다 자더라고. 다 자 애들. 그렇죠. 선생님은 다 막 설명해. 맞아.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눈이 똘망똘망했죠? 그렇죠. 하여튼 오늘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오프닝 때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세게 나오신 거예요? 장난이죠. 하나 말리지 그럼? 네? 센 거 하나만. 우리 아까 대화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거 하자 이러셨잖아. 아 뭐였지? 생각이 안 나. 돌머리. 이 나이 되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새머리에 새머리. 새머리. 아까 무슨 얘기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적어야 돼. 적어야 되겠다, 이제 적어야 진짜. 돼. 예. 그래서 이거 내일부터 적을게.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도 적어주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고죠. 그러면 저희가 좀 참고로. 저한테 많이 막 핸드폰도 날라오더라고 좋은 얘기. 오늘 날라왔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래. 주는 거라고. 나 야동인 줄 너라고 이렇게 딱 열었더니 이 사람 좋은 말이 조금 실망했는데. 근데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그게 더 즐겁다는 얘기잖아요. 사랑 많이 줘봤어요? 사랑? 응. 그럼요. 그 사랑도 여러 가지야. 아, 그래. 자식 사랑. 아. 부모 사랑. 아. 또 연인 사랑. 아. 그죠? 친구 사랑. 또? 또? 응. 또 뭘까요? 세컨 사랑. 그렇죠. 그것도 사랑이죠. 또? 서드. 들어간대. 웃음 나온다 너무 또 나온다 또 나와 웃음이 아 네.
지그재그 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마주보고 자 스타트 주고 자 가서 하나 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 카운트는 뭐냐면 지그재그를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꺾어서 올라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카운트가 되겠다. 아시다시피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발을 먼저 쓴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딱 손기술을 씁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딱 막아줍니다. 막아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 번 더 여성을 그대로 보내서 딱 안아주고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곱 카운트를 합한 브루스 손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나 잘 안 들어가네. 제가 제 실력 빨리 해가지고 했는데 아, 참 안 들어가네. 나 그래. 초교가 한창이 아, 참 안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나 밑에 쳐다봤어. 뭐가 안 들어갔나. 뭐라 그러셨죠? 안 돌아간다고. 아, 안 돌아간다. 안 들어가네가 아니라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아, 힘드시죠. 예. 네. 그러니까 저기 이게 보시는 분들은 뭐 발을 솔직히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게 대충 아웃라인만.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년 후에는 제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은데 이렇게 마룻바닥 쫙 깔린데. 그렇죠. 그때는 제가 실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 50평 되는 오피스텔. 아, 그래요? 예, 그런 데 얻어서. 그렇죠. 예. 주무시고 가세요. 끝나면.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아, 네. 선생님한테도 좋은 일 있기를 그래요? 바랄게요. 아, 그때 나도 이제 애인 하나 있고. 그럼요. 네. 지금은 없으니까요. 늘린 게 있잖아요. 조개. 조교, 조교. 조교뿐이야. 어. 자, 그날을 위해서 우리 발음 좀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 카운트와 그림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저 두 사람 진짜 좀 답답하다 하면은, 혹시 짱바하는 돈 있으면 좀 쏘세요. 짱바하는 돈 있으면, 그거 밤에 자다가 다 죽을 때 그냥 놓고 간대요. 그러니까는 좀 쓰고 가시라고, 우리 두 분, 두 사람한테. 할띠? 그런 허황된 말씀은 아, 생각도 마십시오. 그죠? 아, 네, 역시 네. 내가. 예. 돌머리. 아니, 웃자가잖아. 아, 웃자가. 웃자가신 거잖아. 아, 진심이었는데. 진심? 아, 진심. 네, 진심이었대요. 저도 진심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저희들한테 큰 돈을 주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뭐. 아니, 우리 무대분에 너무 미쳐가지고. 에이, 미쳐가지고가 아니라 네. 좋았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쓰는 언어가 좀 진짜 제가 좀 앞으로 내일부터 좀 책도 읽어야 되겠어. 교양서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빨간 책을 너무 많이 봤더니. 빨간 책은 뭐예요? 아, 몰랐어요? 야, 세대 차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빨간 책이라 있었어. 교과서보다 더 있겠지? 전부 숙제는 그거 봐. 학교서 교과서 안 봐. 다 뭐 이렇게 책 속에 다 숨겨가지고. 다 아실 거야? 그 남자분들이니까 그 아마 아 맞아 맞아 전부 그러시고 현대의 서울 같은 거 말고? 그건 장난이야? 미쳤냐? 미쳤네. 아 그런 책 있었어요. 빨간 책이라고 청계천에서 팔았어. 아 뭐 그거 사러 갔었어. 서울 그런 거 보면 참 순진했네. 네 순진하셨다. 아, 나 이거만 하신 줄 심지어 택배 아 그랬구나. 우리는 되게 독서를 많이 했어. 네 그런 책을 그래서 지금 잘하시잖아. 네. 아, 아마 우리 이거 보신 분도 솔직히 많이 봤죠? 예, 다 봤어,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막 청계천에 말 사러가 또 돈도 많이 사게 됐어. 보고 딴 책이야. 학교에서는 빨간 책인데, 가서 봤더니 국민교권장 좋은 거죠. 돈 많이 사게 되었어. 특히 또 나는 어리버리 하잖아. 밥이야, 밥. 감사합니다. 우리 가서 그런데, 아이씨. 교과서야. 그것도 여기서 온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래, 그렇지. 열심히. 아, 거기서 못 보잖아. 막 이제 버스 타러 오면서 봤다. 마음이 교과 풀어가지고. 아씨. 아, 나 말 사게 당했다죠. 아, 나 진짜. 그때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세요. 대신해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이. 우리 쌤 지금 아직도 가슴에 남았어. 막. 가슴이 아주 커요. 아,
아주 상처 아파 진짜. 그죠? 우리 나이한테. 그러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팔 것 같아 애들한테. 어... 지금도 걔네들. 지금은 아니지. 아 지금인가? 예. 아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본다. 그렇죠. 아, 이제 막 덥다. 아, 이제 땀난다. 아까 막 추웠었는데 이제 막 땀난다 진짜. 네, 그렇죠. 지금... 아, 만져봐. 어. 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필 저한테 맞춰. 아 진짜 옛날에 그랬다니까. 아 이제 어디까지 됐지? 자 브루스 1호 카운트. 어디까지 했지? 네 1호 카운트. 자 아 진짜 옛날에 그랬어.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도 네. 말씀하셔야지. 다리를 쫙 벌려라. 다시 한번. 할 때는 이렇게 벌려라. 아 좋아. 진짜 정답입니다. 브루스 줄 때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진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진짜. 역시 명조교시네요. 명, 아. 다시 한 번, 어떻게 들어가고? 다리를 이렇게 벌려. 쫙. 아. 제가 안 그래도, 어. 저기 뭐냐. 선생님도 안 돼.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라고 하면요. 웃어줄게요. 에, 웃어줄겠대요. 뭐라고요? 벌리라고요? 하시잖아. 예, 이게 벌려야 됩니다. 부르실 때는 남자고 여자고 이 부르실 때는 안 벌리면 불편해. 예,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1호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 이게 잘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안으로 자. 그대로 제 이 두 모델분하고 저하고 이 에, 전체적인 그림만 보시지 발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면서 잡았어. 이번에 잡았어. 이번에는 요 손을 돌립니다. 요손을 여자를 살짝 돌려서 남자가 들어가서 여자 뒤에서 잡아줍니다. 자 잡아서 그대로 돌려서 여자 돌아가게 하고 싹 잡습니다. 이렇게 일곱 카운트에서 예, 손을 이렇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오늘은 브루스가 많이 진도가 나가네요. 자, 여기서 일곱 카운트 우리 지금 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막아준다. 다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돌려서. 마무리 여기서 그대로 여성을 그대로 쭉 뽑아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아서 한 바퀴 뺑 돌다 돌려서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는 그대로 치고 다시 오는 거 막아주고 틀어서 치고 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 오늘은 지루박 처음에 4단계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트로트도 있고 혹시 격려 문자가 왔나? 격려 카톡이 왔나? 지금 한번 제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지금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데 아직은 뭐 오늘은 아, 원장님이 또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네요. 네. 끝나고 시간 되시면 조교랑 아, 환희로 맥잔 한잔 오시라고. 아, 예,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장님. 끝나고. 아. 근데, 오늘 제가 좀 우리 모델분한테 미쳐가지고 그대로 못 보낼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이고, 조진아. 분하고 저하고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지금 대본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냥 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대본 없어요. 뭐예요? 제가 계속 보여드릴 게 많아요. 사실은 보여드릴 게 많은데 후카시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 바닥이 그래서 우리 모델분이 좀 안 돌아가가지고 그 부분이 안타깝어서 그거는 차차 제가 연구하기로 하고 후카시 기본 스텝을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카시가 자, 우리가 그, 네, 후카시 들어가는 법이 있는데, 제가 뭐, 그니까 제 영상은 초보자가 보시면 안 돼요.
초보자는 내가 빨리 지금 9시 뉴스 스포츠 뉴스 보시고 그래서 보시는데 아, 하지 그래? 마세요. 아, 네. 아, 보시면 한남도 배워 가십니다. 아, 초보자도? 네. 아, 그래서 일단, 기분 나쁘지 뭐. 아, 그렇구나. 그럼 초보자분들도 잘 오셨어요. 이해 안 되시면 일단 동네 학원에서 좀 더 배우시고. 아니, 저희한테 오시면 돼요. 아, 저희한테 오시면. 오시면은 아, 또 유능하신 분이 우리 원장님이 다 해줄 거예요. 네, 그래요. 저기 하여튼 초보자분들 볼 때는 좀 어려워도 좀 참으시고. 자, 후카시 기술 들어가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에서 딱 텐션이 줍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오면 이제 여러 가지 후카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놓고 온다든지.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후카시를 지금 기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이거는 길게 할 겁니다. 길게. 그러니까 오늘 많이 보여드린 것보다는 최소한 1년은 방송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후카시는 여기까지. 네. 그래서 혹시 정말 좀 이걸 좀 빡빡이 가지고 계신 분이 좀 큰 오피스텔 하나, 뭐 사무실 남는 거 있으면 하나 주시면 바로 쫙 깔고. 그래, 그렇게 되면 그분한테는 네. 뭐가 혜택이 가죠?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럼, 그런 말씀 하셨어야죠. 나 그걸 몰랐어.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평생, 평생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신다고. 아, 뭘 누구를요? 네. 여자. 아니요. 아, 남자. 아, 여잔지 남잔지 그건 모르지. 그죠? 근데 여자면 책임지시면 되고. 남자면. 남자면 쌤이 춤으로 제가 하시면 되잖아요. 미션을? 아, 모델 분이죠. 아, 그건 제가 잡아드려야죠. 아, 잡아드린다? 예. 잡아먹는다? 아니죠. 그 소리를. 에이, 그 말로. 우리, 우리 모델분이 잡아먹는다? 이런 말을 그 소리를 못하신대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자분, 남자분, 뭐, 오시면은, 그래. 우리 쌤이 춤을 좀 보시잖아, 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사교대에서 발전 위해서. 그렇죠. 네, 사교 발전 위해서. 자, 약간. 너무 새겨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저희는 농담이에요, 그죠? 네. 웃자고, 웃자고. 시간을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그죠? 네. 한 시간 때우기 힘들어. 진짜로. 네. 근데 진짜 쌤이 두 손은 없으시지만 저도 그렇고 막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막 이제 좀 산만하다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좀 이왕이면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두서 없는 말도 저도 받아주고, 저 역시도 이상한 말을 하면 쌤이 뭐 받아주시고, 그냥 그러니까 춤만 보세요, 춤만. 이런 사설적인 얘기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요리로 흘려버리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럼 저희는 열심히 안 돌아가는 대로 열심히 돌려보겠어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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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구나, 진짜 대박. 대박입니까? 쌤 말고 저기서 대박이라고 막 풍선이 날라오면 막 기분이 느끼는데. 아. 내일 또 보여줍시다, 오늘. 그러지요. 내일은 또 더 이렇게 좀 짧게 들어가야지. 빨간 치마. 빨간 치마? 응. 그, 여름 거라 다 물어봤어. 선탁소에서도 데려. 어쨌든, 네, 열심히 한번, 네. 그래요. 최선을 다 해. 네. 그렇습니다. 자, 후까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걸이에서.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셋 딱 뽑아줍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갑니다. 자, 여기서 들어주기 뽑아주기. 자, 등 뒤로 손 바꿔잡고 남자가 쓰고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기본이 이제 떨어지는데 처음부터 쓰고 쓰기 너무 어려우면 그대로 놓고 이렇게 남성이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놓고 잡고 놓고 자 이게 숙달되면 놓았을 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돌았을 때 남성이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초보자들이 하긴 선생님 저 상당히 지금 제가 방금 남자가 돈 거는 초보자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배가 좀 꺼졌어요. 셀이 막 떠올라대니까 막 좋네요. 이등 씨도 참 잘 드신다. 방방면 말장난 좀 드시면 돼요. 복돼지. 돼지 돼지. 복돼지. 복돼지. 예. 근데 돼지는 꼬추가 작은데 난 커. 안 봤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안 봤어요? 안 봤죠. 아 그렇구나. 착각했어. 내 애랑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밤이 되니까 비몽사몽이야. 아, 순간적으로 네. 네. 아, 네. 참고로요 저희 선생님은요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 뒤에다가 짜낸대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 있다 이러시면서 저한테 장난도 치셔요. 만져보면 없어요. 아까 있었잖아 여기. 아까 만져봤잖아. 여기 있었잖아. 얼른 해야지 이제 지금도요. 자, 여기까지 다시. 자, 여기서 기본으로 하나 둘 셋 넷 기본 두세 번 갑니다. 두세 번만 갔다 치고 여기서부터는 들어주기, 뽑아주기, 등뒤 손바꿔잡기, 쓰고 들어가서 자 이게 바로 끝까지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쳐주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많을 때 무대장에서 그러다가 탈락이 받으면 여성을 놓고 잡고 놓고 잡고 두세 번 정도 여기서 치다가 놓고 잡고 남성이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다시 놓고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훅가시를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이제 격려 문자 주시고 네. 네, 오늘 과메기 제가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잘 먹었어요. 과메기 진짜 보셨어요? 저는 과메기를 봤을 적에 그냥 안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냥 내가 저기 그 가맥이 쏘기고 네. 바깥치고 기름이 잘 흐르잖아. 그게 싱싱하다는 거거든요. 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 파는 가맥이는 살짝 말랐어. 그렇다고 또 장사꾼들 들으시면 나쁜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금방 올라오는 거하고 거기는 조금 이제 안 팔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장이 뭐 한 달이 됐던 뭐 한 며칠 됐던 되는 거와 또 즉석에서 갖고 온 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이 더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주 입에서 아주 딱 달라붙는데 아주 나 그 자리가요. 난 이제 이 방송만 해서 계속해서 먹었을 거야. 제가 또 먹는 거 한 먹는 거 하잖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과메기를 보는 눈이 있듯이 이 춤도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생겨. 고수분 보면, 그럼요. 제 춤을 보면, 예. 우리 저 모델분이 지금 막 과메기 칭찬하듯이, 싱싱한 거, 춤 잘하시는 분들이 저 보면, 막 저를 칭찬하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날 보면 칭찬을 안 해. 뭐 저런 춤이 있나? 그렇죠. 내가 오늘 그랬어. 과메기 처음 먹어보니까, 이런 느낌 없이 먹었어. 근데도 고소하고 그 정도?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먹어보니까 어느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먹었어. 그냥 막 그치? 그냥 네. 그래, 어느 게 좋은 거야 근데 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춤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 안세지 사비테스가 좋은 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메기 내가 처음 먹어보듯이 처음 사기 쳐본 사람들은 내 춤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그거는 쌤 혼자 잘못 아시는 거고 쌤 춤이 좋다는 거는 다 아 그래? 네. 근데 초성 오시는 분마다 막 감동을 입에서요 칭찬이요 참 이분은 한 길로 오로지 가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여자한테 그런 칭찬 듣고 싶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한 건 진짜 한 길만 가셨잖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분들은 뭐 다 왈츠다 보다 다 이렇게 혼합이신데 한 길만 가시고 또 너무 잘하셔. 제가 봐도 난 감동적이야. 저 역시도 오래됐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항상 바라보고 같이 한다는 게 저도 행운하죠. 항상 감사해요. 큰 소리로. 아니 지금 다 들리시죠? 아, 다 들리나? 네. 아 이제 오늘 막 둘이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제가 항상 참 두서없이 말씀을 하시고 막 이렇게 생각없이 하시는 것 같지만 추만하는 진실이에요. 추만하는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벌써 이제 시간 다 돼가네. 아 오늘은 우리가 너무 막 자랑을 많이 했다, 그죠? 이거 못 주소 막 터져. 다시 터져 쫄만지야. 진짜 9시 53분이네. 자 그러면은 후까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후까시 여기 목걸이에서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두세 번 했다 치고, 아, 들어주기. 아, 뽑아주기. 아, 등 뒤로 손 바꿔잡기. 쓰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 같이 양손 잡고 탄력을 주고 여성을 놓고 가면서 갑니다. 다시 여성을 놓고 갔다가 이게 탄력이 붙을 때는 아, 남성이 놓고 그대로 돌아서 다시 갑니다. 다시 또 가고 이번에는 탄력이 붙으면 남성이 싹 돕니다. 머리 위로. 이런 식으로 울랄라. 아, 이런 식으로 또 머리가 돕니다. 그래서 이런 아, 머리가 돌아요. 그냥 돌아버린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기술들은 제가 이제 아주 1년 동안 앞으로 차차 방송하고 네. 안센시사회때 쓰는 노는 날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기 번호 잘 보이네요. 모니터 보니까 번호 잘 보이죠.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고 주인 분들께 많이 터뜨려서 내일도 몇 시? 9시 정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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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희는 요 시간에 여기서 또 봬요. 네, 네. 내일도. 내일도 이런 거 좀 해주시고. 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많이면 들어오셔요. 네. 그러면은 뭐. 아주 재미나게. 네. 네. 우리 모델 분 노래도 좀 내일 한 곡. 네네. 노래도 네. 뭐 더 원하신다면. 네. 당신이 원하신다면. 오, 예. 아, 목이 갔네요. 고마워요. 네, 네. 내일은. 자, 내일은 이제 2014년 마지막 방입니다. 네. 마지막 방을 안세스 세계댄서와 함께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